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영상은 2024 SS 트렌드를 요약해서 소개해드리는 영상입니다. SS 트렌드 중 주요 트렌드와 데일리로 활용하기 좋은 룩들만 뽑아보았는데요. 다가오는 봄, 여름 쇼핑하기 전 영상 꼭 참고해주세요. 2024 SS 시즌 가장 큰 트렌드 중 하나는 클래식한 프레피 룩이에요. 데일리로 따라하기 좋은 버튼다운, 폴로 셔츠, 가디건으로 레이어드한 클래식한 룩으로 로에베, 미유미유 발리 등 많은 러너웨이에서 프레피 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스타일은 트렌드를 주도하는 미유미유에서 볼 수 있는 스트라이프 티셔츠 룩으로 드레스반 노튼, 칼뱅 브랜드처럼 여유있는 럭비 셔츠나 미유미유처럼 스트라이프 티셔츠는 이번 시즌 눈에 띄는 디자인 중 하나예요. 두 번째는 클래식한 프레피 룩에서 빠질 수 없는 폴로 셔츠로 로에베, 미유미유 브랜드 같은 심플한 스타일의 폴로 셔츠는 필수 아이템이고요. 스트라이프 럭비 셔츠는 왼쪽의 헤일리 비버 스트릿 룩처럼 스타일링할 수 있어요. 캐주얼한 폴로 셔츠뿐 아니라 폴로 니트탑도 다양한 패션쇼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번 시즌 프레피 룩에서 새로운 트렌드 중 하나는 볼륨감 있는 미니스커트인데요. 미유미유에서는 벌룬 스커트나 프릴 디테일의 마이크로 미니스커트를 볼 수 있고요. 루에베는 언밸런스한 디자인의 볼륨감 있는 미니스커트를 선보였습니다. 그 외 발리, MSGM 등 많은 브랜드에서도 비슷한 스타일의 미니스커트를 찾아볼 수 있어요. 프레피 룩 하면 떠오르는 컬러는 당연 네이비 컬러인데요. 지난 시즌 그레이 컬러 다음으로 이번 시즌은 네이비 블루를 준비해야 할 것 같아요. 네이비 자켓에서 코트까지 다양한 아우터들을 찾아볼 수 있고요. 많은 패션쇼에서 니트와 드레스까지 네이비 룩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미유미유처럼 셔츠, 네이비 니트, 블레이저와 코디하면 정말 세련되었어요. 네이비 컬러가 유행하면 함께 따라오는 컬러는 버건디, 체리 레드 컬러인데요. 작년 레드 컬러에 이어 SS 시즌에는 좀 더 차분한 레드 컬러를 찾아볼 수 있어요. 구찌에서는 가죽부터 아우터, 원피스까지 다양한 스타일로 소개하고 있고요. 에르메스만의 고급스럽고 우아한 룩이 체리 레드 컬러로 더욱 돋보여요. 미유미유는 클래식하면서 캐주얼한 스타일로 체리 레드 컬러를 소개하고 있고요. 이번 시즌 떠오르는 브랜드 토브와 더 로우 등 미니멀한 브랜드에서도 볼 수 있어요. 뉴트럴한 컬러 사이에서 눈에 띄는 새로운 컬러 중 하나는 페일 블루 컬러예요. 페일 블루를 블레이저, 수트, 트렌치 코트로 선보인 룩은 부드러우면서 고급스러워 보이고요. 페일블루의 심플한 원피스는 이번 시즌 트렌드인 미니멀한 디자인이 돋보여요. 페일블루와 함께 많은 브랜드에서 선보인 컬러는 버터 옐로우 컬러예요. 미니멀한 90년대 스타일부터 프레피 룩까지 트렌드를 이끈 브랜드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로에베는 셔츠, 니트, 원피스까지 프레피 룩에 은은한 옐로우 컬러를 선택했고요. 특히 버터 옐로우 컬러는 다양한 브랜드에서 우아한 원피스로 소개하고 있어요. 펜디는 조금 더 선명한 옐로우 컬러 룩을 메인 컬러 중 하나로 소개하고 있는데요. 마르니를 비롯하여 이번 시즌 많은 브랜드에서 포인트 컬러로 옐로우를 선택했습니다. 옐로우 컬러는 앞에 소개한 페일 블루와 코디에도 멋스러우니 참고해주세요. 2024 SS 시즌 또 다른 큰 트렌드 중 하나는 90년대 미니멀 룩이에요. 펜슬 스커트, 그레이 테일러링 수트, 화이트 셔츠까지 시크한 미니멀 룩으로 지방시, 프로엔자 슐러 등 많은 브랜드에서 90년대 룩을 소개하고 있어요. 90년대 스타일을 소개할 때 빠지지 않는 스타일은 캐롤린 바샷 케네디 룩으로 캘빈 클라인에서 일한 경력 덕에 데일리 룩에서도 심플하면서 시크한 룩들을 볼 수 있고요. 화이트 셔츠를 즐겨 입으며 블랙 화이트 룩에 고급스러우면서 우아한 스타일을 찾아볼 수 있어요. 스타일 아이콘으로는 90년대 캘빈 클라인을 대표하는 모델이자 뮤즈였던 케이트 모스와 90년대 자연스럽고 미니멀한 룩을 멋스럽게 입었던 기네스 펠트로, 시트콤 프렌즈에서 90년대 데일리 룩의 정석을 보여주었던 제니퍼 애니스톤이 있어요. 90년대 미니멀리즘을 대표하는 룩 중 하나는 포멀한 스타일의 수트 룩으로 특히 차가운 차콜 그레이 컬러의 수트 스타일은 많은 브랜드에서 소개하고 있고요. 스틸 그레이와 차분한 분위기의 그레이 수트들도 이번 시즌 찾아볼 수 있어요. 90년대 미니멀 룩에서 빠질 수 없는 룩 중 하나가 오버사이즈 블레이저인데요. 지방시 칼뱅처럼 펜슬 스커트와 코디하면 페미닌하면서 우아하게 연출할 수 있고요.
버뮤다 쇼츠, 팬츠와 세트로 매니시하게 스타일링한 룩들도 찾아볼 수 있었어요. 90년대 미니멀 룩을 대표하는 실루엣은 길고 날씬해 보이는 롱앤린 실루엣으로 심플한 탑에 막시 스커트, 미디 기장감의 펜슬 스커트 룩이 대표적이고요. 상의가 길거나 슬림한 원피스에 블랙 화이트 룩들도 찾아볼 수 있어요. 90년대 고급스러운 클래시 룩을 살펴보면 화이트 셔츠를 활용한 룩들이 자주 보이는데요. 캐롤린 베세 케네디처럼 블랙 스커트와 코디하여 우아하게 스타일링한 룩들과 캐주얼하게 청바지나 반바지와 코디하여 내추럴하면서 스타일리시한 룩들도 이번 시즌 보여요. 2024 SS 시즌 뉴트럴한 컬러들 사이에서 눈에 띄는 룩은 올 화이트 룩으로 구찌 발렌티노 브랜드에서는 세트로 깔끔한 스타일을 선보이고 있고요. 캐롤린 베세 케네디처럼 미니멀한 디자인에 고급스러우면서 우아한 드레스와 슬림하게 떨어지는 깔끔한 화이트 원피스를 다양하게 소개하고 있어요. 여기에 화이트 셔츠를 활용한 올 화이트 룩도 자주 보이니 참고해주세요. 이번 SS 시즌 다양한 시스루 룩 중 많은 브랜드에서 비치는 펜슬 스커트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프라다 칼뱅처럼 오버핏 아우터와 코디하면 멋스럽게 스타일링할 수 있고요. 프란샤 슐러처럼 베이직한 탑에 투명한 시퀸 스커트 룩도 멋스러워요. 90년대 미니멀 룩에서 빠질 수 없는 스타일이 심플한 원피스인데요. 90년대 위노나 라이더의 블랙 원피스가 떠오르는 지방시 원피스부터 캐롤린 베세 케네디 스타일의 슬립 원피스에 코트와 코디한 룩도 참고하면 좋아요. 여기에 우아하면서 관능적인 튜브탑 원피스도 이번 시즌 놓치지 마세요. 이번 SS 시즌 데일리로 입기 좋은 깔끔한 미니 원피스도 눈에 띄는데요. 구찌는 90년대 제니퍼 애니스톤 같은 심플한 블랙 미니 원피스를 소개하고 있고요. A라인의 넥라인이 깊게 파인 미니 원피스도 많은 브랜드에서 선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번 시즌 더 짧아진 마이크로 쇼츠 스타일도 트렌드 중 하나로 구찌는 자켓, 롱커트의 마이크로 쇼츠와 코디하여 하이 실총 룩을 보여주고 있고요. 세트로 코디한 룩도 이번 시즌 놓치지 말아야 할 룩이에요. 이번 시즌 청바지 트렌드를 살펴보면 90년대 스트레이트 핏 청바지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미우미우, 헬무트 랭이, 케이트 모스 같은 인디고 워싱 데님 청바지를 소개하고 있고요. 여유로운 스트레이트 핏 청바지에 레더 자켓 코디는 기네스 펠트롤 룩이 떠올라요. 지금까지 2024 SS 트렌드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영상에서 소개한 트렌드 잘 기억하셔서 쇼핑 때 참고해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요.